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아직 택배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구매한 아이템들도 있고 선물 받는 아이템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이어지는 키미의 이것저것 2탄. 그래서 오늘도 도메스틱 브랜드, 해외 브랜드, 또 이걸 사 하는 것들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계속 진행 중인 키미의 이것저것 보러 가실까요? 후! Stalkers. 자, 우선 항상 오케이. 입고 있는 거 먼저. Entire Studios라고 제가 옛날에 뭐 바지 구매한 적도 있지만 이 스웨트셋을 항상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망설였었어. 그런데 얼마 전 아빠한테 용돈을 받아서, 네 맞아요, 아직도 철부지 외동딸 용돈 가끔 받습니다. 그래서 냉큼 질러버렸죠. Entire Studios에서는 베이스 컬러들로 딱 다양한 실루엣, 종류도 다양하게 스웨트 제품들만 이렇게 주르륵 내고 있는데, 제가 정말 웬만한 출근룩이 다 추리닝이라서 이거 뻥 빠지게 입을 수 있겠지 하면서 자기 합리하면서 구매했습니다. 결론은 워싱감 예쁘고 헤비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딱딱한 느낌의 원단감까지는 아니에요. 브루넷 컬러는 조거 후드 조합으로, 그리고 네이비 물 빠진 색깔 같은 잉크 컬러는 집업과 스트레이트 핏,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 결론은 잉크 컬러가 훨씬 예뻤고, 스트레이트 핏이 바지 핏감도 너무 와이드하지 않고 긴 기장감에 곱창지게 딱 슈즈 이렇게 딱 얹어서 그때 너무 예쁘더라고.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가다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따뜻해서 좋더라고요. 항상 궁금했던 브랜드인데 이제 한국에서도 입어보고 구매하실 수 있는 곳들이 은근 많아요. 그래서 가서 입어보시는 것도 추천하지만 가격이 내가 생각해도 좀 사악하긴 해. 그래서 냉큼 질러버렸죠. Stalkers. 다음은 제가 파워 추리닝 출근 넣은 걸 아시는 유니온 블루에서 스웨팬츠를 보내주셨는데, 사실 입고 다닌 지는 좀 됐어요. 입고 다녀보니까 만족감이 좋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요. 원단감도 적당한 두께감의 사계절 원단감, 그리고 구김이 많이 안 가요. 그리고 이거 봐, 이거 봐. 턱이 잡혀있는데 실루엣이 살짝 와이드하면서 45도 각도에서 딱 예쁘고 너무 예쁘잖아. 좀 전투용으로 루즈한 실루엣의 스웨팬츠 찾고 계시다면 이거 탐낼만 합니다. 상집자님이 엄청 탐내해. 멜란지 글레이는 무난해서 자주 입고 다니는데 저는 좀 유니크한 컬러감 좋아하잖아요. 저는 카키가 손에 좀 자주 가네요. Stalkers. 자, 다음 제품도 스웨팬츠예요. 어느 날 만난 내 친구의 추리닝 바지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텐션 롤 제품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격 뒤져봤지. 4만 원 사야지. 원사이즈의 기장감도 긴 편이라서 모두에게 추천드릴 만한 스웨팬츠는 아니지만, 헐렁한 느낌의 스웨팬츠 말고 살짝 슬림한 듯 하면서 똥싼 느낌의 슬림하고 곱창진 기장감에 저 끈 디테일까지 비슷한 추리닝인 줄 알았어. 뿌린 느낌이 있어. 제가 저희 팀원들 다 입혀본 결과 허벅지 튼실하신 분들, 그런 분들께는 비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야스로 킨치 부츠 요런 거에 매칭을 자주 해서 잘 입고 댕기는 편이에요. Stalkers. 부에 고마워. 다음은 페르커의 선물. 항상 유니크한 슈즈로 여름 슬리퍼 추천에 페르커가 스토커즈 채널에서 빠지지 않았죠. 새해를 맞아 신상 제품이 나와가지고 선물을 해주셨는데 뭔가 강아지 한 마리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보들보들하면서 그 페르커 특유의 요 스톤 디테일이랑 요 프린지 디테일을 FW 버전으로 만들어준 거지. 너무 귀여워요. 이게 살짝 곱창지는 추리닝 팬츠랑 입으면 딱 예쁘더라고. 아무래도 유니크한 제품이니만큼 아직은 좀 소중히 모셔두다가 내년쯤 바깥 세상 맛을 보여줄까 고민 중입니다. Stalkers. 다음은 제 찐 쿠팡템 추천을 한번 몰아서 해드릴 건데, 제가 향기에 좀 집착하는 스타일인데 많고 많은 향들 중 저는 깨끗하고 빈둥향, 그런 느낌의 향을 좋아하는 편인데, 높이 비엘 노 광고. 사랑해요. 우선 가성비도 좋고 발향도 좋은 헤트라스 디퓨저입니다. 저희 스토커즈 사무실에도 있고 제 집에도 있어요. 그중 퓨어 다우니 향이 딱 깨끗한 빨래 향이 나는 그런 느낌인데, 그 냄새까지 좀 잘 잡아주는 좀 강한 디퓨저. 머리 아프진 않아. 그리고 제 집에서 샤워를 한 친구들은 무조건 따라 사는 네이비 바디워시와 로션, 둘 다 깨끗한 코트향, 그런 느낌이 나는데, 바디워시 중에서도 이제 폼 타입, 거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거 귀찮잖아요. 그리고 저 바디로션은 남성분들께도 추천드리는 게 안 끈적거려요. 하지만 수분감은 있어. 그리고 제가 애끼는 게 뭐예요? 옷들, 마이 베이비들. 저는 세제, 건조기에 넣을 수 있는 시트지, 에어드레서 시트 모두 한 브랜드 한 향 제품을 쓰는데, 바로 라비킷 제품입니다. 세제랑 섬유유연제를 따로 사서 쓰기는 했었어요. 이게 한 번에 나오는 이 캡슐 제품인 거예요. 향기도 물론 제가 좋아하는 깨끗한 코튼향이어서 요거를 한 방에 넣어 써주고 있고요. 수건 같은 거는 건조기를 돌려주면 좀 뽀송해지는데, 그때 요 시트지를 넣으면 와, 향기 미쳤다. 에어드레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이제 물 쿰쿰 냄새가 날 때가 있는데 향기 시트 요거까지 깔아주면은 와, 향기 미쳤다. 요런 빨래향 좋아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이런 걸 누가 사? 제가 사요.
머즈의 머그컵 제품. 요거 작은 사이즈가 굉장히 핫한 리빙템이기는 한데 슈퍼 빅 사이즈 머그도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그건 가격도 가격인데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면 어떡하지? 요 걱정해서 그 중간 사이즈가 나온 거예요. 요런 거에다가 막 양말 이렇게 잘 정리해서 넣거나 뭔가 수납해놓으면 되게 예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구매를 해봤는데 되게 만족. 그리고 제 집에 놀러 왔던 친구들은 모두 한 번씩 요거를 머리에 써보더라고.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제 초록색 소파 위에 데코용으로 이렇게 잘 모셔두고 이렇게 앉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키미의 쇼핑템, 선물템, 추천템 그 다양하게 좀 이것저것 보여드려봤는데요. 항상 요 키미의 이것저것 영상은 가볍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영상 댓글에 여러분들의 정보 공유가 되게 소중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이렇게 공유 댓글로 해주시면 제가 사볼게요. 자, 그럼 저는 또 어느 정도 쇼핑템, 뭐 선물템, 추천템 모여지면 이런 영상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추리닝만 맨날 입어가지고 저는 시집을 못 가는 걸까요? 그것만은 아닐 텐데.